드리고요. 시켜드려 하셨어요? 이번에 그 박명수 씨하고 동반자를 콜라보를 하면서는 박명수 씨가 그 DDM 음악을 어? 아니 DDM? 아 동네 뮤직이가 요즘 좀 생소하잖아요. 여러분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. 여기 티디나 선배님하고 선우 선배님이 뮤지를 묘지라고 그러고 묘지야 아 근데 휴지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. 그건 재밌었죠?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이 소통이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. 부천머리들이 트럼프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트로트 X요. 트로트에다가 X 곱한다. 네, 그래서 어떤 장르든지 곱해놓으면 재밌게 하는 콜라보 무대가 네,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다음 콜라보 무대는 엑소입니다. 엑소에 아무거나 하자.